조명의 종류. 자, 조명은 크게 지속광과 스트로브 광원, 플래시 광원으로 나눠진 것. 크게 두 가지. 자, 지속광은 뭐가 있을까요? 태양. 네, 태양. 그다음에 가로등 조명. 가로등 조명. 뭐 쉽게 얘기하면 조명.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안으로 보는 빛이 다 지속광입니다. 보여지는 빛이니까. 자, 지속광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빛의 변화가 크지 않다. 빛의 변화가 크지 않다. 빛의 변화가 오히려 큰 게 지속광이죠. 자, 빛의 변화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우리가 날씨를 갖다 보면 알잖아요. 아침에는 흐렸는데 지금 태양은 지금 보니까 날씨가 또 흐리긴 해도 아까보다 좀 더 밝아졌고 또 저녁 되면 또 흐려질 거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. 그러면 빛의 변화가 상당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빛이 계속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점이죠. 단점. 장점이 아니라. 말씀드린 장점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. 보여지는 빛.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. 보면서 촬영할 수 있다는 거. 그죠? 왜냐면 빛이, 피사체에 맺히는 빛 보면 그림자라든지 명암이 맺힘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진, 좋은 사진을 갖다 얻을 때 내가 촬영자가 빛이 변화라든지 설정을 갖다 주면서 바꿔가면서 촬영하면 좀 더 빨리 내가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. 그와 같이 지속광은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보면서 빛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하지만 단점은, 여기서 단점은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빛의 변화가 워낙 심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점에 촬영했을 때 밝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완화시켜주는 게 이제 플래시 조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. 자, 여기서 그럼 지속광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한 지속 변화가 없다면 저는 플래시 조명이 필요가 없겠죠. 변화가 그 없으니까 그 빛을 내가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그 빛으로만 계속 촬영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.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공적인 플래시 빛이 나왔다는 얘기예요. 자, 인공적인 플래시 빛은 내가 어떠한 날씨, 어떠한 기준점을 잡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그 광량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빛의 적고 많고 크고를. 어떤 환경에 가도, 나 오늘은 빛을 많이 갖고 촬영할 거야. 나는 적게 갖고 촬영할 때는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플래시의 장점이 그 부분이란 말이야. 하지만 지속감은 내가 지금은 이제 나가서 막 촬영하려고 밝으니까. 근데 15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그늘이 졌어요. 그러면 그 그늘이 진 부분에서 내가 또 못 뽑아내는 거죠. 내가 조금 전에 촬영했던 그 결과물을. 동일을 선상하게. 그런 부분처럼 지속감은 상당히 예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속광에 대해서도 뭐 큰 장점이 아까 보면서 표현할 수 있고 빛 자체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지속광이 좋죠.